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1대 이어서 22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압승을 했습니다. 자, 이 압승을 하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사전선거입니다. 자, 이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이틀 동안 선거가 진행되는데 여기에 사전투표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없습니다. 뭐 아무데나 가서 신분증만 있으면은 투표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사전 투표할 때 단체로 뭐 어디 여행 갔다가 오면서도 단체 관광버스를 타고 투표를 해도 되고, 자, 이 사전 투표 기간 동안에는 또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사전 투표와 본 투표는 별개의 투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 자체를 하나로 만들어 달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시민 단체 그리고 이 정교모라고 해서 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법 소원까지도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자,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그때부터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이 사전선거 운동 폐지 그리고 이 본투표 중심, 그것도 개표도 수개표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선거도 보면 야권이 압승을 하면서 이 압승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닌데, 그래도 주로 사전투표에서 많이 이겼다. 지난번 투표와 이번 투표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선거에 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일정한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주장한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 부정선거 그리고 선관위에 관한 인식,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 40%가 선관위 투개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는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62%나 되었습니다. 자, 이걸 통계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부정선거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된다는 것도 10명에 6명 정도가 나타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것이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에도 일정 비율이 있고, 사실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투표 자체에 부정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진보 성향의 이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보다 보수 성향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걸 보면 앞으로 이 국민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또 그리고 여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동네 또 어느 한 구석에 있는 특정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 관리나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언론 비평 시민단체 발언 언론 시민 행동이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서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응답자의 40%가 선관위의 선거 투개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10명 중에 4명이 이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가 문제가 있다,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6%입니다. 자, 이 이념적으로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신뢰한다가 66%, 신뢰하지 않는다가 31%로 나타났고, 보수 응답자 가운데서는 신뢰한다가 43%, 신뢰하지 않는다가 50%로 대조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신이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유권자들의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37%입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56%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사람이 37%니까 이것도 10명 중에 약 4명 정도가 부정선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수 응답자 중에 43%가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을 했고, 진보 응답자 중에 66%는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특히 이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 중에 73%가 가능성이 높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관위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 이것은 얼마 전에 선관위 직원들 채용 비리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특히 사무총장 간부들의 자녀를 뭐 세자로 부르면서 이 짬짬이로 점수를 몰아주고 그렇게 해서 뭐 자녀 또는 이 그 집안 식구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 선관위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자 이 선거 관리에서도 이렇게 짬짬이 또는 부정행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더군다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버렸습니다. 파쇄해버리거나 파일을 삭제해버리거나 자 이런 걸 보면 자, 이 선관위가 국가기관이 아니라 마치 범죄 조직 같아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관위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 약 83%가 들어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 이 중에 43%는 들어봤지만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40%는 들어봤고 내용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직도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들어는 봤지만 그러나 자 이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 좀 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아주 딱지가 붙어 있어 가지고 자 저걸 문제를 제기하면은 음모론자다. 저거는 덜 떨어진 사람이다. 거구다. 이런 프레임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통계학자 그리고 시민단체 곳곳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한국에 수출한 이 개표 분류기 뭐 이런 것들을 수입한 나라 이라크 콩고 이런 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한국을 찾아와서 항의까지 하게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래서 들어본 적이 전혀 없다 하는 사람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자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한다 하는 사람은 46%. 자 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은 49%였습니다. 그래서 이 46%와 49% 사실상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감한다가 46% 정도 되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정책 당국과 수사 당국은 국민들이 이렇게 상당수가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불신 자,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자, 선관위와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4.10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한 조치로 62%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자, 26%에 그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검증이 필요하다 하는 응답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펜앤마이크가 보도한 언론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선관위에 대한 부정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의혹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전투표의 관리 소홀에 따른 부정선거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41%나 됐습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5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자, 부정선거 관련성 또는 가능성이 높다가 자, 이 40%가 넘는 거 보니까 정말 선거 전체에 대해서 자, 국민들이 이게 명확하게 말하자면 깨끗하게 걸러지지 않고는 항상 투표를 할 때마다 깨름직하다 하는 소리를 하고 있고 또 투표 끝날 때마다 자, 이 시민단체 특정 시민단체가 나서 가지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둘 다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였고 당일투표는 신뢰하지만 사전투표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35%나 되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를 자, 신뢰하지 않는다가 40% 그리고 부정선거가 의혹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하는 의혹의 응답이 62%였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이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이 크다. 자, 본격적으로 지난 21대부터 이게 불거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야당,
지금 야당 또 진보 진영에서는 자기들이 이겼던 선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정선거가 적다 이렇게 답하는 것 같고 보수 진영에서는 21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총선 22대까지 그야말로 그렇게 압승 또는 그래서 패배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가 완전히 기대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더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일절 이 정부가 반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권자들도 더 많이 실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문재인 여기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는 구속시키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불만도 갖고 있지만 여전하게 부정선거 의혹을 자기 지지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면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해서 수사를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규명할 노력을 보여드는데 전혀 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있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갖고 있다는 점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